반갑습니다. 머만드립니다. 자, 오늘 우리 이 모델의 그 가발을 보시면 한 6레벨? 6레벨의 그 모발이에요. 그 인모인데 이 친구를 제가 지금 이렇게 옴브레, 솜브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한 10레벨까지 뽑아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피카에 있는 그 칼라픽스 중에 푸크시아라고 있어요. 그 친구로 해서 한번 제가 또 연출을 해 보겠습니다. 네, 자, 제가 또 이렇게 해서 연출해 보겠습니다. 올렌시아에 컬러픽스라고 있어요. 그 중에서도 푸크시아를 가지고 제가 한번 명도에서 이렇게 조절하면서 한번 클리어포스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명도를 조정하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일단 보시면 여기 보시면 8, 9 레벨에 그 베이직이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면 이 푸크시아를 정확하게 색깔 굉장히 예쁘죠? 예, 이 친구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면 8, 9 레벨에서 여기 보시면 컬러픽스 있죠? 그러니까 푸크시아 50g하고 자, 산화제 10볼륨이니까 3%겠죠? 1대1로 해서 믹스를 해서 하셔서 15분에서 20분만 두면 이 컬러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파스텔톤 쪽으로 넘어가신다 하시면 푸크시아가 지금 보시면 컬러픽스가 10g이죠? 거기에 클리어포스가 40g이에요. 거기에 다시 산화제 10볼륨이죠. 10볼륨이니까 3%예요. 요거를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. 그러니까 1대 4대 5가 되겠죠. 네, 요렇게 해서 하시면 또 파스텔 톤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클리어 포스를 가지고 푸크시아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,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하실 때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제가 푸크시아하고 산화제 3%하고 해서 1대1로 할 거고요. 그 다음에는 40g에다가 클리어포스를 10g에서 4대 1대5로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푸크시아를 30g에다가 클리어포스를 20g, 그리고 산화제는 50g. 산화제는 그냥 50g이에요.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해요. 이번에는 푸크시아가 얼마예요? 20g. 그 다음에 클리어포스가 30g일 때 예, 산화제가 50g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푸크시아가 제가 아까 그 파스텔톤이 되기 위해서 한 거죠. 그러니까 이 10g을 넣었을 때 이 친구가 네, 클리어포스가 40g, 거기에 산화제에 50g을 넣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. 자, 멋진 작품 기대해 주세요. 자, 올렌시아의 푸크시아하고 클리어포스를 이렇게 제가 지금 염색을 했어요. 그래서 15분 있다가 헹굴 건데요, 샴푸할 건데요. 자, 이렇게 해서 또 해봤습니다. 또 멋진 작품 기대해 주십시오. 자, 이렇게 제가 비율을 맞춰서 했는데 한번 또 지켜봐 주세요.